안녕하세요. 수족관 착시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또 다시 돌아온 월간 청춘관입니다. 4월 달에는 수족관에서 좀 뭐가 많이 나갔나, 그리고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은 캡처를 해서 제 핸드폰 이제 네이버에 청춘 수족관 검색하면 제 번호 나오거든요. 그래서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뭐 택배 되는 것들을 택배 해드리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4월에는 사실 용품을 뭐 추천할 게 별로 없어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춘절이 지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국의 물건들이 이렇게 좀 원활하게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신제품 같은 거는 없고 이제 국산 생산된 것 중에 제가 오늘은 요거 하나 추천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이걸 받은 건 아마 2월 달인가 받았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걸 사실 유튜브로 굉장히 찍고 싶었었는데 일단 저도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이게 손님들이랑도 좀 나눠서 써봐야 되고 이런 시간이 좀 필요했어가지고 오늘에서야 좀 언급을 하게 됐어요. 이게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성분 검사 제대로 받고 허가된 박테리아제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 뭐 허가받고 되는 게, 이게 천사수산질병관리원이라는 곳에서 나온 건데 사실 이거 좀 말하려면 좀 썰이 길어요. 일단은 여기 천사수산질병관리원이라는 곳이, 여기 원장님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물고기를 굉장히 열심히 많이 키우시는 분이고 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까지는 이제 매니아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집에서 이걸로도 많이 키우셨고, 부산 쪽에서 이제 이거 도매하시는 분께서는 1년간 테스트를 해보신 다음에 제품화가 돼서 저한테 올라오고 저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일단 두 달 동안 저도 이제 손님들이랑 많이 써봤어요. 그래서 저희 손님 중에 좀 많이 사간 아저씨는 어제 또 이걸 10팩을 사가셨는데, 자 이게 뭐냐, 그냥 박테리아제인데 가루형 박테리아제예요. 근데 이게 미네랄로 돼 있고 메주가루 냄새? 고초균이라 그런 냄새가 나요. 근데 이게 미네랄 성분이 많다 보니까 물에 넣으면 다 녹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보면은 바닥재가 있는 어항에다가 쓰면은 상관이 없는데 바닥재가 없는 탱크 어항에다 쓰면은 좀 잔물이 좀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물고기가 먹으면은 유익하다는 거죠. 자, 뭐 설명은 이 정도만 드려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체감했었을 때는 이걸 쓰고 나서 이제 물고기들 변 상태가 좋아졌고 먹이 이제 먹는 뭐라 그래야 되노, 그 식욕이 올랐다 그래야 되나? 맞아요. 그런 피드백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어항에다 넣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되게 만족해요. 만족해서 이걸 좀 대용량으로 좀 판매하실 계획이 없냐고 여쭤봤더니 또 그럴 계획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같이 이거 꽂힌 사람은 또 많이 쓸 텐데 약간 이게 좀 아쉽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이거를 저희 매장에 오시는 많은 손님들이랑 이제 판매도 해보고 피드백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거를 또 마이크로박터 7이랑 좀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게 어차피 하나에 10,000원밖에 안 해요. 10,000원에 이제 10포가 들어가 있는데 제품 설명서 보면 뭐 200리터에 한 포라 그러든가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사실 뭐 그냥 정량 상관없이 어항에 하나씩 집어넣고 있는데 큰 어항에 두 개씩 넣고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냥 한번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가격이 비싸면 추천을 안 하겠는데 박테리아제 치고 10,000원인데 10개 들어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번 쓰면 또 1,000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비쌀 수는 있지만 이게 또 성능에 비해서도 나쁘지가 않고 비싸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써보니까 느낌이 그래. 뭐 우리 형님들 담배 피시는 형님들은 꼭 이걸 담배 값에다 비유하시는데 저는 뭐 담배를 안 피지만 이게 그냥 내가 소비자여도 이거 그래도 한 달에 돈 10,000원 정도 들어가는 건 아깝지 않다 이런 느낌이고 지금 피드백이 좋아서 제가 오늘 이거를 한번 추천을 드려봤어요. 떨어졌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는 생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렌즈를 바꾸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제 저희 매장에 있는 현관 앞에 있는 프라베인데 여기에 물고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사실 뭐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니까 제가 좀 꺼내서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 들어온 점입니다. 눈 튀어나오고 꼬리 하늘하늘거리고 굉장히 이쁘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구피해서 환승하실 형님들은 이걸로 하셔도 진짜 괜찮으실 거예요. 30배럭에다가 뭐 한 세네 마리 무난하게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보면 더 이쁜데 이 카메라에 이게 맞게 담기나 모르겠네요. 이거 한번 보신 분들은 그 이 강렬한 인상에 다시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데리러 오신다고. 매장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지금 일부만 꺼내서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한 마리 다 꺼내가지고 일일이 보여주면서 판매하기가 불가능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일단 매장 오셔서 분양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리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거 있어요 저거 있어요 이게 안 될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그리고 다음 개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 더 보여드릴게요. 너무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홍백난주입니다. 굉장히 이쁘죠? 사이즈 15cm인데
굉장히 좀 이렇게 번쩍번쩍거리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런 귀여운 맛까지 있습니다. 사이즈가 이제 15cm 정도 되니까 두 자강폭에다가 저는 한 두세 마리 키우는 걸 권하는데, 이런 게 매장에 지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냥 지금 맛이나 보시라고 일부 지금 몇 마리만 꺼내 본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분양가가 한 마리에 15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잠깐 올라가서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에도 있고, 이쪽도 다 홍백난주죠. 그리고 이쪽도, 이쪽도 홍백난주만 있어요. 난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팔아도 팔아도 계속 있어가지고 진짜 고민이에요. 이게 다 물고기가 다 자기 주인이 있어가지고 마음에 드시는 게 다 제각기 달라가지고 제가 뭐가 이쁘다 골라드리기가 참 애매해요. 고르다 보면 정말 이제 데려가시는 분들도 다 이제 신중하게 데려가시거든요. 느낌 보세요, 느낌. 네. 그래서 얘네 제가 꺼내왔던 거는 그냥 손에 잡혀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집어 온 거예요. 뭐 얘네라고 특별히 이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예쁘죠? 자, 다음 거 볼게요. 에이, 여러분 여기 또 난주 가지고 왔어요.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물고기 잘 골라드린다고 골라드린다는데 이게 손님들이 또 자기들 이제 다 각자 갖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골라드린 게 잘 나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 보는 눈이 자기가 뭐 하나 꽂히면 그것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진짜 괜찮은 게 많은데 꼭 제가 봤을 때 별로인 것만 다 골라가시더라고. 이건 뭐 여담이고 한번 그냥 느낌만 보세요. 얘네들이 이제 한 마리 15만원짜리 난주예요. 축양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얘네가 12월인가 들어왔던 것 같은데, 1월인가. 천천히 보세요. 자, 이제 다음 애들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들도 난주입니다. 얘네도 15만원짜리 난주고,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게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12월달에 들어온 거라 축양 상태는 굉장히 우수하고, 제가 뭐 기생충 검역 이런 것도 다 깔끔하게 해놨고 괜찮으실 거예요. 아, 여러분 그리고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10% 할인, 또 환수왕 등급은 또 20% 할인해 드리니까 그 점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이제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사이즈가 13cm 정도 나오거든요. 뭐 두 자강폭에 3마리 정도 넣으면 뭐 이상 없으실 거예요. 처음에 이제 한 마리로 가볍게 시작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숨어있지만 이것도 빛이 반사돼서 안 보이네. 오리노코 알텀. 이게 재작년 거는 사이즈가 벌써 지금 엄청나게 커 보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꼬리부터 머리 저기 등지느러미 끝까지 사이즈가 적어도 15cm 이상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작년 애들은 한 마리 15만 원, 아 재작년 애들이 15만 원, 작년 애들 요 앞에 조그만한 거 보시죠. 요런 애들이 이제 10만 원씩 분양하고 있는 애들입니다. 지금 제가 카메라 되니까 숨어서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 난주는, 요 오란다는 분양이 되냅니다. 이제 저희 구독자 손님이 데려간다고 하시는데, 잘 보시면은 앵그리버드 같이 생겼어요. 볼 때마다 정말 웃기게 생긴 친구입니다. 여기에 얼마 전에 고은혜 씨가 있었는데 지금은 앵그리버드 닮은 애가 있어요. 이리 와봐.
생긴 게 아주 오묘하고 매력적으로 생겼죠. 로즈테일 오란다라고 해요. 꽃, 꼬리가 진짜 꽃잎처럼 생겼죠. 그래서 로즈테일 오란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원래 아침에 두 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가 나갔어요. 이런 시커먼 오란다들도 매장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검정 색깔 좋아하시면은 이런 거 데려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식이 얼굴에 한승질하게 생겼죠. 싸구려 티가 안 나요. 얼굴에 되게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얼굴이 그냥 무슨 뭐야 그 강아지 있잖아요. 그 뭐야 프렌치 불독. 프렌치 불독 물고기 버전 같죠. 근데 지느러미가 또 화려해서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막 빛이 막 다반사가 되네. 자, 다른 거 볼게요. 자, 시금치를 축내고 있는 안씨들입니다. 안씨 쇼핀. 안씨 쇼핀에다 구피 이거저거 막 섞어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먹고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안씨 쇼핀이 지금 거의 우리 수족관에서 시금치를 적자를 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먹고 있죠. 최선을 다해서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이제 위안바오. 자, 쟤 왜 자꾸 저기가 있지? 쟤 저 자리가 마음에 드나? 제가 예쁜데. 자, 여러분 이거 위안바오도 보시고 가세요. 이거는 한 마리에 25만원짜리 위안바오입니다. 예쁘죠? 김치만두 같이 생겼어요. 요런 애들, 요렇게 옷 입은 애들이 김치만두 같지 않나요? 굉장히 튼튼해요. 거의 불사의 생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진짜 이거 죽이기도 힘들어. 이렇게 얼굴 주황 색깔의 귀여운 타입도 있고. 아, 저 뒤에 있는 놈이 이쁜데. 제가 저 자리가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저기가 있더라고. 이 스펀지 거기 위에 자리가 마음에 드나 봐요. 하루 종일 여기가 있네, 얘는. 이게 물고기도 다 저마다 자기 취향이 있나봐요.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고. 매장에 붕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자, 요거는 얘는 유금. 얘는 이제 중국 구슬사바. 생긴 게 좀 다르죠? 다 순놈이에요. 얘만 암놈이에요. 얘만 암놈이고 이제 얘를 저는 손님들한테 좀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얘는 고양이 눈 에디션. 얘 눈이 이상하죠? 이거는 내가 누구 데려간다 그러면 그냥 공짜로 주려고. 물고기 분양 받아가시는 분들 중에 마음에 든다 그러면 한 마리 저 고양이 눈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잘 키워주려고. 요런 매력. 어우 너무 눈 땡겨서 귀엽네. 얘 무슨 노진구 같이 생겼네. 그래서 요렇게 보면은 굉장히 귀엽죠. 뭉쳐있는 게 사이즈가 작지가 않아요. 이게 지름이 한 15cm는 나올 거야. 굉장히 작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자강포기 한 두 마리, 세 자강포기 한 세네 마리 키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얘네도 처음에 거의 다 이제 죽을 것 같았는데 제가 또 기가 막히게 또 축양을 해서 다 살려놨어요. 애들, 얘네들 진짜 다 예수님 만날 뻔했어요. 이 물고기 살리는 게 진짜 너무 아찔하고 재밌어. 잠도 안 와. 너무 그 살리면은 이 쾌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하여튼 저는 굉장히 얘네가 마음에 들어요. 기분 좋게 생겼어요, 물고기가. 사람이 물고기 봤었을 때 기분 좋은 느낌 있잖아요. 아, 얘네를 봄으로써 내가 좀 힐링이 된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물고기인 것 같아요. 자, 얘네는 제가 안 팔 것처럼 말을 했지만 그래도 손님이 팔라고 하면은 파는 그런 물고기예요. 자, 중국, 아 중국이래. 일본 난주, 길쭉길쭉하죠. 이 일본 난주의 특유의 색깔이 있는데 얘, 이런 옷은 얘네들밖에 안 입고 있어요.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어우 귀여운 자식 이거. 근데 얘네는 좀 비싸요. 얘네는 한 마리 100만원씩 분양을 하고 있는데 원체 이제 일본 물고기가 좀 비싸다 보니까 그렇게 분양을 하고 있어요. 여기 동금도 보이네요. 캘리코 오란다. 얘도 일본 친구예요.
나름 이 어항은 저희 매장에서 이제 저의 키우미탕 분양할 마음이 없는 어항. 손님들한테 권하지 않습니다. 이뻐요, 보고 있으면은. 자, 이건 홍백 오란다. 일본 거예요, 얘도. 일본에서 온 4세어입니다. 4세어라는 거는 나이가 4살이라는 얘기죠. 벌써, 마음에 들어요, 진짜. 마음에 든다는 말 말고는 딱히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일본 고기가 비싸서 이쁘다는 게 아니라, 이 일본 고기 한번 사신 분들한테는 일본 고기가 왜 이쁜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두면은 사간다 이런 느낌? 확실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이제 뭐 구피어항 쪽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이제 늙은 토파즈가 힘겹게 유영을 하고 있죠. 꼬리도 끝에 갈라지고 노장입니다, 노장. 애가 암컷. 이제 얘네를 갖다가 지금 새끼를 열심히 받고 있어가지고 여기도 지금 치어 많이 받아놨어요. 이게 다 치어입니다. 이것도 치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네슈아하고 네온 레드를 뺀 게 이제 몇 마리 안 남아갖고 자, 이 중에서도 이제 또 마음에 드는 순놈이 몇 마리 안 나오겠죠? 구피가 이래서 짜증이 나고 힘드는 거예요. 이렇게 쎄빠지게 브라인 먹여놓으면은 3분의 1은 탈락이고 3분의 1은 팔기 좀 그런 애들 나오고 3분의 1 중에 또 암수 나눠야 되지 그 중에 또 마음에 드는 애 골라야 되지 이래서 구피하면은 적자가 난다는 게 말이 맞는 소린 것 같아요. 진짜 구피 가지고 돈 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애증입니다, 애증. 내가 좋아서 하는 나만의 즐거움. 물고기 골라내고 키워내고. 아 진짜 짜증나요. 아, 자, 요거는 우리 손님이 예약 주신 쇼군 혈 오란다. 쇼군에 이제 피가 들어간 쇼군 혈 오란다. 중국에서 온 애들인데 굉장히 예뻐요. 토자금이 섞여 있어 가지고 위에서 보면 꼬리 반전도 있어요. 이게 또 사이즈가 작아 가지고 여러분 구피해서 환승하실 분들은 요거에다 하셔도 돼요. 보세요, 지금 30배럭에 요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30배럭에다가 다섯 마리 처음에 충분히 뻐길 수 있겠죠. 그리고 얘네가 지금 브라인 쉬리프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지금 브라인 쉬리프 주던 건데 브라인 쉬리프 진짜 귀신같이 많이 먹습니다. 귀신같이. 저 입 큰 거 봐요. 이 큰 입 갖다가 흡입한다고. 맛을 한번 보더니 진짜 엄청나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붕어 입문하실 분들은 요 쇼군 오란다로 입문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장에서 분양가는 10만원에 하고 있고 이제 유튜브 뭐 물린이는 9만원, 환수왕은 8만원에 이제 분양을 해드리고 있겠네요. 그래서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혜택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요것도 아까 그런 오란다예요. 시커먼 오란다. 지금 이렇게 한 마리씩 넣어놓은 거는 백전병이 왔었어갖고 제가 치료해준 거. 그래서 백전병이 지금 싹 나와가지고 이제 분양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요런 친구도 25만원씩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30배럭에 넣었는데 이런 이만큼 부피 차지하는 거 보이시죠? 적어도 45큐브 두자강품은 돼야 됩니다. 아, 아주 예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시금치를 축내고 있는 안시들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확실히 이렇게 시금치를 먹여놓으니까 손님들 만족도가 좋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먹여놔야 발색도 끝내주고 탈도 없고 분양 가기 전까지 잘 먹어야 또 사이즈도 커서 가고 이러니까 먹는데 진짜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어항에 있는 건 사실 많이 분양이 됐는데 그래도 잘 먹이고 있어요. 시금치를 한 박스에 지금 제가 한 박스에 6,000원인가 주고 샀는데 이게 한 달에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안시 분양하는 거는 다 요런 먹이 상태와 요런 발색을 먹이 요 정도 발색이 나오는 애들을 분양을 해드리고 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하스타투스는 보여주고 싶은데 몇 마리 안 남았어요. 좀 부끄럽네요. 다 팔렸어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중국 구슬사바, 얘를 왜 혼자 따로 빼놨냐? 얘 혼자 암놈이라 순놈들이 엄청 괴롭혀. 그래서 따로 빼놨습니다. 여기서 지금 독수공방이라 그래야 되나? 호텔이라 그래야 되나? 여기서 지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백바디라 예쁘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중국 구슬사바 얘랑 이제 쌍을 맞춰서 데려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분께 분양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무늬가 많이 올 것 같아요. 데미킨 펄. 백바디에 먹는 여자분들이 참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한 마리 9만원씩 분양을 하고 있어요. 30배럭에다가도 사실 부담 없는 사이즈죠. 흰색 바디에 아주 귀여운 얼굴을 갖고 있어서 인기가 많은 친구들입니다. 자, 요게 이제 하프문 새끼 받은 거를 지금 키워보고 있어요. 지금 자라는 싹수를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몇 마리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 여러분 보시면은 마리수가 꽤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마리수는 지금 한 두 쌍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한 쌍 갖고 나머지 이제 파는 거 두 쌍에서 총 세 쌍 정도만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중에. 자, 그리고 이거는 글라스벨리죠. 단추눈이라 굉장히 이뻐요, 눈이 시커매서. 저 말고도 열대어식모님도 이 개체를 분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고퀄리티 개체를 찾으시는 분들은 열대어식모님 방송을 보시고 분양을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밀고 있는 종 중 하나예요. 너무 귀여워요. 이 딱 봄이랑 잘 맞아, 생긴 게. 자, 그리고 애증이 알풀인데요. 알풀은 별로 말하고 싶지가 않네요. 새끼도 잘 안 나오고 있고 속상해요. 팔고 싶은데 지금 팔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제 코가 석자입니다. 이거 분양을 해야 되는데 새끼가 나와야 말이지. 그런 상태입니다. 뭐 정말 이 어항을 볼 때마다 애도염이라는 세 글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어항들이 지금 다 제가 새끼들은 줄기차게 열심히 받아 놓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계속 좀 잘 안 되고 그런 좀 슬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구피어항은 사실 별로 별 볼 일이 없어요. 자, 이번에는 디스커스를 좀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 디스커스가 도망갈지도 몰라. 도망가면 운이 없는 거고. 자, 홍월이죠, 홍월. 발색이 이쁘게 올라왔죠. 얘네가 나이가 지금 10개월 정도 됐어요. 작년 8월생이거든요. 10개월 아니고 8개월 됐겠네, 8개월. 예쁘죠? 포르말린 약욕을 해줬습니다. 저번에 검경했었을 때 몸에서 기생충이 너무 많이 나왔고 포르말린을 싹 해줬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사실 분양 문의도 많이 오긴 하는데 분양할 수가 없는 게 지네 몸값보다 지금 사료를 더 먹고 있어요. 이미 그걸 초월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사실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좋아서 키우는 물고기니까 분양은 어려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가격도 안 맞겠지만 이거는 제가 키워서 저의 즐거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쁘죠? 아주 빵빵하게 잘 키워놨어요. 이러다 몰라요. 또 나중에 술 먹을 돈 없을 때 팔지도 모릅니다. 제 영혼을 파는 기분으로. 근데 하여튼 보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얘 디스커스들은. 저는 뭐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이제 안에 생물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여러분, 그리고 새우 근황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댓글로 새우 어떻게 됐냐고. 새우 어떻게 됐을까요? 뭘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잘 되죠. 잘 되다 못해 진짜 더럽게 잘 되고 있어요. 이 레이스 플랜츠 위로 보이는 치비들 보이세요? 바퀴벌레처럼 뿔고 있어요. 그럼 이 어항만 잘 되냐? 그것도 아니죠. 지금 모든 새우 어항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멀리 잘 보이시죠, 여러분? 빠글빠글해요. 손님들한테 분양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야, 뭐 새우는 사실 저희 매장 근처에 JD 아쿠아라고 새우 전문 매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로 좀 많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손님을. 물론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판매는 안 하고 다 그쪽으로 손님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잘 돼요. 관리 노하우가 뭐냐? 뭐 딱히 없어요. 저 지금 그냥 물 증발하면은 물 증발한 만큼 물 다시 채워주고 바실리 플러스를 한 번씩 넣어주고 있어요. 뭐 별거 없죠? 별거 없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느 어항 하나라도 빵꾸가 되면은 제가 쪽팔려서 말도 안 할 텐데 그때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어항을 제가 세팅을 4개를 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4개의 어항에 치비가 다 있어요. 아 이게 진짜 참 누군가가 이거 뭘 가르쳐 준다는 거는 진짜 고마운 거예요. 이게 우리 몽그리님이 저를 알려줘가지고 제가 지금 새우어항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는 이거 새우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는 그냥 아마존이야 깔고서는 왜 안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다 잘 되는 방법이 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몽그리님은 이제 차후에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걸 사실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지금 물 얘네들이 펀치질이 좀 별로 좀 거시기해졌다. 펀치질이 좀 어제와 좀 다르다. 힘이 없다. 매가리가 없다. 요럴 때 그냥 다시 물 좀 채워주고 바실리 플러스 한 포 때려주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항이 말도 안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잠깐 설명 못 드렸는데 그 천사수산질병 관련 그 원장님께서 취미로 새우를 키우시는데 바닥에다가 이걸 만원어치를 깐 다음에 위에다 소일로 덮고서는 다음날 바로 새우 넣어도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 내가 해본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고 저는 지금 어쨌든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는 거. 이 정도면 새우 잘 된다고 말해도 되죠? 지금 어항 4개가 새우가 바퀴벌레 마냥 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랑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네. 자, 여러분 이제 여기도 뭐 오란다 있고 난주 저기 구석에 있고 여기도 오란다 있고 쟤는 뭐 얼굴에 짜장면 먹다 만 얼굴 같죠? 여기 흑오란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시커면서 안 보이고 난주 있고 그리고 여기도 난주 엄청 많아요. 한번 보긴 하세요 여러분. 이게 뭐 마음에 드시려나 모르겠어요. 제 눈엔 다 이뻐갖고 아 얼마 전에 이것들이 알을 뿌려가지고 이런 거 진짜 좋은 건데 여러분 이런 건 30만원짜리예요 이제 밑에 있는 건 20만원이고 얘네는 30만원짜리인데 어우 너무 귀엽죠? 그냥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연락을 주세요. 아따 좋다. 이런 거는 진짜 왜 안 팔렸는지 이해가 안 가는 물고기. 얘도 그렇고 아 이거 이쁘다. 너는 진짜 내가 집에 어항 만들 수 있었으면 내가 이런 거 진짜 데려갔었을 텐데 먹눈에다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너는 지금 어? 말하는 거야? 자 여기도 얼굴 깡패 밀크카우들 뭐 다 좋아요 사실 이거는 사실 내가 뭐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예쁘다 말다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뭐 여러분들 보시고선 그냥 마음에 드시면 딱 데려가면 딱 좋은 그런 느낌이죠. 자 여기도 위안버가 있어요. 이번에 들어온 애들 25만원짜리 위안버입니다. 절대무적의 생물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생명체를 갖고 있는 위안바오. 아 이거 색깔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진짜. 사실 저는 지금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멋있죠. 빨간색 호랑이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여러분 무조건 매장에서 판매해야 되는 쇼군 오란다 쇼군혈 오란다 매장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구피해서 환승하실 분들은 이걸로 진짜 하셔도 돼요. 지금 손님들 많이 사가고 계세요. 구피 대신에 키울 수 있어요. 구피어항에다가 30벼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게 지금 매장에 엄청 많아요.
바글바글합니다. 이게 지금 너무 많고 물이 어두워서 다 보여드리기가 그런데 지금 저희 매장에 오신 분들은 다 그냥 골라서 떠가고 계세요. 제가 오시면 뜰채를 드려요. 마음에 드시는 거 담으라고. 그렇게 해서 분양이 되고 있는데 쟤는 왜 자꾸 저게 저 구석에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네.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피 키우다가 환승하시기 딱 좋습니다. 브라인도 잘 먹고 뭐 예쁘다는 말밖에 사실 할 말이 없어. 얘네가 이제 20만원짜리 단주. 매장에 붕어 엄청 많아요. 아우 아우 더워.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품 소개를 바실리 플러스 하나 해드렸고 이제 매장에 있는 생물을 좀 대충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게 붕어라는 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접근하셨던 열대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네들은 강아지 같은 느낌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매장에 직접 와서 골라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게 다 보면은 영상에 담지 못하는 그런 매력들이 있고 막상 오셔서 보시면은 다들 눈이 번쩍해서 봉달해 가시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월간 청춘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숨 이루지 마세요.